어떤 분에게 전화 걸실 겁니까? 저는 네. 같이 활동했던 트러블메이커의 네? JS. 우리 남자니까 좀 뭔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 내가 웬만해선 이런 말 안 할 텐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와주면 안 되냐고. 오, 네.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걸 표현을 해놨잖아요. 아니 좋아하는 거 표현해. 네.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될 거예요. 네.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. 아니 근데 제가 전화 왔는데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? 왜 신났습니까? 좋아해서 불이야. 자 걸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우울하던가. 쭉 펴져 있는데 우울하던가. 뭐야 컬러링 너무 무서워. 클래식 좋아하시나 봐요. 핸드폰 사면 딱 있는 거예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JS? Yeah. 뭐예요? 지금 뮤지컬 연습? 바빠요 그러면? 아니 괜찮아 지금. 왜? 아 지금 못 오죠. 어디를? 아니 너무 답답해서. 어디를? 압구정. 이게 뭐예요, 뭐예요? 아니 그냥 답답해서 잠깐 걷고 있죠. 무슨 일 있잖아? 나. 네? 왜? 무슨 일인데? 아 나 진짜 못하겠어. 그냥 오라고. JS 잠깐만요.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비틀즈 코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현승입니다. 궁금한 게 우리 현아 씨의 이런 반응 어떻게 보셨나요?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. 예. 뜬금없이.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진짜로 네. 일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되게 놀랬었어요. 다음에 꼭 저희 비틀즈 코드 나와주세요. 네, 불러주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 자. 나도 인사 많은데. 시끄러워졌는데. 오빠. 야. 네? 뭐야. 뭐야. 오빠 잘해. 오케이 바이. 엄청 잘했어.